2부 부동산 알짜 정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하셔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셔야죠. 새롭게 나온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요. 더리치앳의 황문자 본부장, 웰스 부동산 연구소 김태리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라서 이러면서 다음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077-6358번으로 접수 받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알짜 정보 황문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한성 백제역에서 도보 1분 거리, 20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16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1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1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1억 3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6,1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송파구 방이동이고요. 입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본 매물은요. 저희가 그 송파구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송파구 정말 많은 뭐 호재와 뭐 입지 여건 다 우수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인데요. 교통은 이제 지하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 현재 8호선 몽촌터성역에서 3분에서 4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향후 올해 12월에 개통 예정될 9호선 한성 백제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에 9호선과 8호선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입지 그 지하철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도로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있어서 원활한 교통망을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대중교통이 버스 노선 또한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환경 또한 방의 먹자골목을 비롯해서요. 롯데 월드몰이 있는데요. 그 롯데 월드몰 안에는 영화관을 비롯해서 쇼핑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요. 강남구와 송파구를 연결해주는 탄천이 있고요. 거기에 송파 쪽에 그 석촌호수 그리고 한강 그리고 올림픽공원이 가깝게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서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춰져 있고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다 갖춘 중심에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8호선도 가까운데 앞으로 개통 예정인 9호선과 무려 1분이면 가능한 초역세권 물건 가지고 오셨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뭐 자연환경이면 환경, 인프라까지 다각도로 조밀조밀 따져주셨는데요. 워낙 또 개발 호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입지 여건 이어서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또한 이제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2롯데월드타워입니다. 이 제2롯데월드타워가 지금 개장한 지 3년이 됐는데요. 이미 지금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대규모 그리고 문정법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문정법조단지 개발로 인해서 상주 인구만으로도 3만 5천 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인구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약 2만 명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1단계가 가락물입니다. 가락물은 현재 뭐 선어, 활어, 그리고 뭐 농수산물 식품을 다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소매점을 말하는데요. 이미 개장이 되어 있고요. 2단계에서 4단계까지 개발을 하려면 향후 2025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을 한 후에는 인구가 유입될 지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동과 잠실 운동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이 됩니다. 그 개발이 되면은 그 후광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뛰어날 예정지고요. 그리고 현대타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타워가 지금 105층으로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 또한 105층이 완공되는 시점이면
거기에 인구 유입이 계속 될 건데요.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거지로 찾을 모양을 갖추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살기에 굉장히 편리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물도 좀 따져볼까요? 네, 건물 같은 경우도요. 올해 2018년도 9월 말, 이달이거든요. 이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16층 중 6층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입니다. 구조로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3베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으로는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전기국답 신발장이 갖춰져 있고요. 넉넉한 지하 주차장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주거하기에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가격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3억 2,100만 원입니다. 전세가가 현재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실제 투자 금액은 6,100에서 7,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로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이 한 1억 3천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어지는 알짜 정보는 김태리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준비돼 있습니다.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13층 건물 내 7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6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2억 3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6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동해봤고요. 우리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사님, 먼저 입지 여건부터 자세한 분석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서초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에 건축이 되어서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의 입지죠. 또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2호선 서초역 교대역도 그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역세권입니다. 서리풀 터널이 2019년 2월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당 방배동에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우면터널, 서초 IC 그 이용을 할 경우에 수도권으로 또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교육 여건으로는 서희초, 서울고, 상문고, 서울교대 등 강남의 최고의 학군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주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많고 또 대형 병원도 있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상당하고요. 또 그다음에 서초 법조타운, 검찰청, 주요 관청과 그 업무 인구와 또 테라노 업무 타운의 근거리에 있어서 직중근접으로 직장인들의 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입지죠. 예술의 전당, 국립극악원, 또 악기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서 가족이나 그 연인들이 공연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시원한 가을에 더욱더 좋겠죠.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좋고요. 또 서리풀 터널, 서리풀 공원과 우면산, 양재천이 있어서 도심 속의 쾌적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녹지 공간도 풍부해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기에 좋은 그 강남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도 만족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만족하면서 지낼 만한 입지 여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개발 호재 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네,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서초동의 그 개발 호재로는 그 롯데 칠성부지 개발을 들 수 있는데요.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국제 업무와 상업 복지 복합 그 중심지로서 롯데타워에 이어서 지하 4층에서 지상 그 48층으로 업무용 빌딩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근무하는 상주 인구만도 약 2만 5천 명으로서 앞으로 그 강남의 새로운 그 랜드마크로서 호텔과 문화 복합시설, 백화점 등이 업무시설이 들어오면서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본 물건지 바로 주변에 남부터미널 현대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금은 화물터미널이 낡은 건물이지만 고층 빌딩 그 40층 높이에 두 개 동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그 호텔 쇼핑 문화와 더불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데요. 다음은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6.8km 구간을 지하한다는 계획으로서 거대한 구간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그 도시 재생 프로젝트 개발과 대규모 그 녹지 공원을 조성해서 주변의 상업 시설과 문화 시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강부로 가는 시간도 그 단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다양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양재 첨단 R&CD 연구단지도 양재IC, 서초IC 주변에 혁신지구의 대기업 연구단지와 중소기업 연구단지가 중심이 되면서 양재 테크시티 조성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요. 서초동은 서울 그 교대 상권의 인프라로서 젊은 층이 그 선호하는 지역이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고 업무타운이 많은 지역이죠. 소형 아파트로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이죠. 또 친혼부부나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좋고 또 직주 근접으로 높은 전세가로 인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이 키워드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건물 볼게요. 인기가 정말 높은 아파트 들어왔습니다. 건물 특징 체크해 볼게요. 네.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요. 전면에 2차선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또 바로 8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의 편리함은 물론 개방감, 체감이 매우 좋습니다. 2019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총 2개동 그 100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13층 중에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합니다.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으로 설치가 되고요. 엘리베이터 설치와 무인 택배함이 설치됩니다. 또 고성능 CCTV 등 보안시설도 이중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늦은 기가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방감, 채광, 그리고 내부 사진을 미리 엿봤더니 아늑한 느낌이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이사님? 네. 매매 금액이 3억 8,6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 보증금이 3억 2천만 원 그 임대를 맞출 경우에 실투자금은 약 6,6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월세 시에 보증금 3천에 월 15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2억 3천만 원 대출을 활용했을 때 약 실투자금은 1억 2,6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네, 전화번호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알짜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위치는 7호선 사가정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고 8층 건물 내 지층 지하층에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2,500만 원, 월 1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7,500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상가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유동인구 풍부한 곳인지, 뭐 주변의 상권이 잘 발달된 곳인지 초점을 맞추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상가입니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도보 2분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도로로는 동부 간선도로가 있고요. 용마산 터널을 이용하여 강변북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를 건너면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망도 잘 발달되어 있는 교통망이 잘 이동이 편리하게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활 환경은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요. 사가정 시장, 그다음에 면목 시장 등 재래 시장이 인접해 있어서 생활 환경 또한 잘 갖춰져 있고요. 주변 주거지로서 2,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단지 배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로서의 주거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연 환경으로는 용마산이 있는데요. 용마산 등산로가 바로 집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일단은 따라줄 것 같고요. 배후로 1,500세대가 있네요. 앞으로 더 사람을 모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지 개발 호재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본 그 상가는 개발 호재가 워낙에 주변에 탄탄하게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항상 직가상승 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지하철 연장 노선 개발입니다. 청라 국제신도시에서 은영부 양주 신도시까지 연장되면 그 이용되는 고객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동부 간선도로 지화합니다. 이 지화화 사업이 추진으로 인해서 생활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면목성 경전철 또한 조기 착공 예정인데요. 조기 착공 개통되는 시점이면 아무래도 7호선 사가정역에서 환승역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 광진구 의료 종합 의료 복합 단지 조성과 면목 복합 행정타운 개발이 가속화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연관된 기업들이 좀 들어설 예정이고요. 본 매물이 사무실이나 사업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입지를 들으면서 교통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개발 호재를 들어봤더니 7호선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면목성 경전철도 조기 착공되면서 앞으로 사람이 더 많이 몰려올 수 있을 만한 여건 저희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가 정보 만나보고 계시고요. 건물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층에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본 상가는요. 2018년도 올해 5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전체 층수는 8층이고요. 8층 중 지층인데요. 워낙에 지층에 있지만 층고가 높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전용 면적이 115.7평방미터인데요. 약 25평인데 10평을 더해서 35평 정도로 한 개의 상가값으로 두 개의 상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주변에 봉제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PC방 또는 마사지샵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가입니다. 어떤 상가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잠시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가격 분석이요. 어느 정도 메리트 있을까요? 네, 가격 분석으로는 이 워낙에 하나값으로 두 개의 상가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 25평 정도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한 10평 정도 되는 상가 두 개를 가질 수 있고요. 하나는 임대가가 보통 보증금의 2천에 100만 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증금 500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별도로 세를 넣을 수 있게끔 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개의 가격으로 두 개의 상가를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총 매매가는 지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출이 1억 2,5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500만 원에서 보증금 2,500만 원 빼면은 1억에서 뭐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1억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받는 월세 금액이 토탈 보증금 2,500에 월 150만 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빼더라도 1억 투자해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따박따박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가만 찾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게 또 상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 네.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가잖아요. 상가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위치로서는 어떤 게 적합한지를 내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넓은 상가들은요, 보통 장기 계약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장기 계약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맺으면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끊임없이 월세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내가 유동인구다, 내가 손님이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주변 답사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가 정보 만나봤고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알짜 정보 퍼레이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까지 들어보실래요?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다세대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15층 건물 가운데 1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 전세 시보증금 3억 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15층 중에 13층 다세대주택인데 꽤 높아요. 여기 뭐 대흥동 생각을 해봤을 때 주변에 대학교들 많아서 대학생들 임차 수요도 풍부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입주 여건 분석해 주시죠. 네, 그 지하철 노선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이 도보로 3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치를 높게 볼 수 있는데요. 5호선, 6호선 등 다양한 노선으로도 환승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또 광역 그 시내버스 노선도 많아서 대중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고속화도로 등 접근성이 좋아서 그 도심 그 중심부로 큰 그 이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그 다방면으로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업무타운이 여의도, 상암, 광화문 등 그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뛰어난 그 입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또 서강대, 홍익대까지 서울의 최대의 대학이 포진해 있는 지역으로서 학기 시즌이면 약 9만 명의 그 학생들의 임차 경쟁을 벌일 정도로 그 풍부한 그 수요층으로 인해서 임대사업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또 신촌 지역의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CGV, 대형마트, 현대백화점 상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대 상권뿐만 아니라 그 홍대 합정 상권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아주 많은 젊은 층이 풍부한 그 밀집된 주거지역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도 인접해 있어서 어딜 가든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학생들도 있지만 업무타운이 또 인접해 있네요. 공실 염려는 어느 정도 낮추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발 호재도 한번 기대해볼까요? 짚어주세요. 네, 이 지역의 향후 그 미래 가치를 상식시켜줄 개발 호재로는 아연과 북아연 뉴타운으로 그 현 물건지에서 약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상권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아이언뉴타운 경우에는 마포구역에 아파트 가격 리드해 가고 있는 지역이죠. 20평대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 하반기에 신촌 그 도시재생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젊음의 거리의 조성으로 인해서 전시, 공연, 연극, 문화, 기획 등 행사를 통해서 신촌 일대에 그 상권이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홍대 상권이라든지 지속적인 확장과 또 신촌 2대 상권이 맞물려서 이 일대에 서울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형 상권으로 그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한강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향후 한강변 그 관리 계획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 당인리 그 발전소가 향후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대형 공원이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 녹지 공간이 풍부해지고 도심이 주는 편리함과 자연이 주는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흥동에 그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타운에 마레프 같은 일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마포구 시세까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촌역 출구 어때요? 딱 서기만 해도 젊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젊은 층이 많은 곳입니다. 수요층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지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그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요. 그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5층 중 금요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1층에서 5층까지는 그 상업시설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번 물건은 신촌역 대로변에 그 왕복 8차선의 대로변의 그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방감 그 채광이 아주 뛰어난 입지에 있습니다. 세대별로 에어컨,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입주자를 위한 옥상 정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쉼터로 더욱더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거 희소성이 높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용 부분에 편의시설인 주차장의 경우에 또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CCTV 또 무인택배함 설치로 더욱더 임차나 실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은 수요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주자를 위해 주차장도 2개층으로 나눠서 형성이 됐고요. 뭐 직접 사시는 분들 답답하시면 옥상 정원 한번 올라가시면 신촌 전경이 팍 이렇게 내려다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이사님,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 마포구에 위치한 그 다세대 주택인데요.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 보증금 3억 5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실투자금 약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에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 2억 원을 대출을 활용을 했을 때 약 실투자금 1억 1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2부도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웰스부동산연구소 김태리 이사, 더리치에셋 황문자 본부장 함께했고요. 실전부동산 고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